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신 하나님,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하여서 가장 사랑했던 가족들이 모세를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을 통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의 원망 앞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모세,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후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 입에서 원망, 불평이 사라지고 복음 안에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늘 하나님께 기뻐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든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12장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12장입니다. 우리가 11장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군대가 원망합니다. 이 다베라는 곳에 불사름을 당했고, 두 번째, 그들이 만나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거부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70인 장로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겹도록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셔요. 그들의 탐욕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곳 임을 기브롯 핫다와하라고 했습니다. 번역하면 탐욕의 무덤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원망이었다면 12장은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왼수, 왼수. 한국말로 왼수, 원수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거예요. 원수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어요. 가족일 수 있습니다. 친척일 수 있어요. 친구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이 비방 앞에 모세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도자라는 것이 바로 이런 고난이 있는 겁니다. 자, 12장의 내용은 뭡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고 징계를 받는 내용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모세가 재혼을 해요. 모세가 재혼하는데 누구와 재혼하느냐? 구스 여자와 재혼합니다. 여러분, 구스 여자는, 구스라는 것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을 얘기합니다. 흑인을 얘기해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셈족입니다. 셈족이요. 지금 말한 백인 계열의 사람입니다. 구스는 에티오피아 흑인이에요. 아내를 취합니다. 그것도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가 흑인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비방했던 아론과 미리암은요, 우리가 말하면 객관적, 합리적 사고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이 표면적으로는 당신 지도자가 어떻게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합니까? 그게 표면적인 이유지만 중요한 것은 2절이에요. 2절. 12장 2절에 뭐랍니까?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권위에 대한 도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냐? 아니, 지도자가 많은데, 아니 아론도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이 나도 선지자라고 했는데 왜 모세만 하나님 말씀하시는가? 시기심이에요.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기업들은 나중에 어떻게 하면 가족 간의 싸움이잖아요. 우리나라 10대 기업 중에서 가족 간의 소송이 없거나 가족 간에 싸우지 않은 회사가 없어요. 이 가족이 다 왼수입니다. 지금 가족이 지금 권위에 대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가족이 비방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보통 성경은요, 모세 다음으로 아론과 미리암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미리암과 아론, 미리암의 이름이 대제사장 아론보다 앞서 기록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더 비방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어떻게 해요?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이 샘족인 당신이 지도자인 당신이 어떻게 함족 여자와 재혼합니까? 당연할 수 있죠. 목사가 그럴 수 있습니까? 장로가 그럴 수 있습니까? 합리적으로 사람들이 욕하는 거거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합리적, 객관적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니, 합리적으로 보면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이게 합리적입니까? 한 게 뭐가 있다고 구원을 받습니까? 아니, 한 게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2절이에요. 왜 모세와 말씀하시나이까? 우리와도 말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권위에 대한 질투심이에요. 왜? 아론도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미리암도 선지자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만이 중보자로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는 두 명이 아니라 한 명입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모세는 장차 오실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중보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분이 누굽니까? 부처가 아닙니다. 마리아가 아닙니다. 마호메트가 아닙니다. 누구지요?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는 모세예요.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자, 6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말은 모세만이 유일한 중보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이나 미리암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중보자 모세와는 내가 직접 계시를 했다 이거예요. 다른 말 하면 모세만이 유일한 중보자다. 다른 말 하면 모세는 그림자고요. 실체는 누굽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갈 수 있는 길은 중보자가 필요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도 하늘에 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그리스도가 중보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면서 예물 드릴 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받은가 동시에 우리의 예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입니다. 죄사함 받는 길 그리스도만이 중보자예요. 그리스도가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하나 된 겁니다.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이었다. 그럼 미리암의 잘못이 무엇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나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합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모세를 대적했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민수기 11장 12장을 통해 아셔야 돼요. 표면적으로 원망했더니 재앙을 내린다. 그런 관점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왜? 성경은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에요.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했습니까? 만나가 싫다는 것은 만나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임한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출애굽에 대한 원망은 그리스도에 대한 원망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모세를 원망했다. 표면적으로는 구스 여자를 취했겠지만 그 근본은 뭡니까?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모세가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자기를 낮췄다, 겸손했다. 이게 온유함입니다. 이 말은 형이 자기를 비방하고 누나가 자기를 비방하고 원망해도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앞에 던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걸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 문제와 사건이 올 때 내가 즉각 반응하고 내 감정이 반응하고 내 생각이 반응하고 내 지혜가 반응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 응답을 기다리는 자, 성경은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개입하십니다. 갑자기 개입하신다는 것은 모세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에요.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세 사람 어떻게 하죠?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가니라. 회막 앞에. 자, 회막, 장막, 증거막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두멍 앞에, 즉 성막의 문을 통과하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제사장이 싣는 물두멍 앞에 거기 회막의 자리입니다. 거기에 세 사람이 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합니다. 다른 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중보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 최고의 지휘관이 모세예요. 보좌관이 누굽니까? 아론과 미리암인데 옆에 있는 이 보좌진들이 하나님이 임명한 하나님의 군대 총사령관 모세의 말에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군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리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이걸 어떤 목사님들은 주의 종을 대적하면 미리암처럼 문둥병에 걸린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모세는 중보자예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그 저주의 증거가 뭡니까? 취업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최고의 저주가 처음과 끝이 없는 영원한 곳에서 재앙을 맞는다. 이게 최고의 저주 아닙니까? 미리암이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병에 걸립니다. 왜 아론은 안 걸렸겠어요?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한 거예요. 동생으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중보자인데 인간적인 눈으로 본 거예요.
자기의 누나가 나병에 걸렸다는 것을 보자마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는 중보자의 기도예요.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미리암이 나병에 걸리는 걸 보자마자 아론이 자기의 동생 모세, 동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내 주여. 아도나, 이건 하나님을 지칭해서 부르는 거예요. 해석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발 나의 주여, 내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나이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회개합니다. 자, 다베라는 곳에 불사람을 당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습니다. 회개가 없었어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그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자기 동생으로 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임명한 여호와의 군대의 총사령관으로 보면서 주여 아도나임,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용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내가 어리석은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 당시 나병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질병으로 여겼거든요. 근데 총사령관을 보지 않은 그들이 나병이 걸렸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하나님이 저주한 거예요. 모세를 대적했다, 지도자를 대적했다, 그래 저주받는다, 이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주의 종을 비방했다, 하나님이 심판하지만 또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대적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주를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사람을 저주하고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이 대가를 주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중보자의 기도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지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해서 내가 응답하겠다, 치유해 주게. 그 대신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규례가 있거든요. 나병이나 유출병에 걸린 자가 치유받으면 제사장 앞에 자기 몸을 보이고 7일 동안 진영 밖에서 결례의식을 치러야 돼요. 7일 동안 결례의식. 하나님이 7일 동안은 진영 밖에 둬라. 이 말은 몸이 치유됐지만 7일 동안 회개하라 이거예요. 너의 죄가 무엇인지 점검해라. 7일이라는 건 완전주 아닙니까? 진영 안에 들어오기 전에 7일 동안 참회의 기간, 완전히 회개하고 완전히 자복하고 너 죄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라. 그 다음에 들어와라.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가.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회막 앞에 세 명을 두고 나서 미리암과 아론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이 사건을 통해 나중에 40년 뒤에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 2개월 전에 설교합니다. 그것이 신명기예요. 이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40년 전을 기억해라. 원망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게 아니라 모세 권위에 도전하는 순간 이렇게 됐다. 이 말은 모세는 그림자요, 모세의 실체 대신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비방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후대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권위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줍니다. 이 모든 부분을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다 듣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총사령관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 돼서 이 광야를 가라.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강단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단순하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알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 부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모세를 비방했던 미리암과 아론을 보게 됩니다.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당연히 가족이기 때문에 비방하고 정죄했지만 성경은 모세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자, 대적한 자는 반드시 저주와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민수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거절하는 자, 이 복음을 무시하는 자, 조롱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 전도자들이 그 말씀을 보고 담대히 증거하는 귀한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민수기 12장을 통해 단순한 원망, 비방 사건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민수기 11장을 통해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